얼마짜리 넣으셨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어제 이거 중고로 샀거든요. 어제 중고로 산 거라고요? 네. 몇 년식이에요? 4년식이에요. 4년식이요? 네. 어, 얼마 주고? 150 주고. 150? 오일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넣나요? 아, 특별한 건 없고요. 뭐 그때 한 거면 그렇게 한 거면 그냥 쓰면 되죠. 오일이 이쪽이야? 아, 이게 카바가 있어가지고 빼기가 조금 그래. 그래서 자, 이제 여기 구멍에 보면 여기 있거든, 모일 빼는 데가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빼기가 좀 그래. 근데 됐어. 이건 오일이 막 흐를 거야. 그러니까 잘 해서 손에 넣더라도 오일은 갈아 놓은 거라 깨끗하네, 이거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안 갈아도 됐을 뻔 했는데. 이 오일은 네. 우리가 쓰는 게 있는데, 네. 통당 15,000원짜리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싼 거는 이제 5,000원인데, 이거는 오일을 15,000원짜리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네, 근데 15,000원짜리인데, 이게 한 통이 더 들어가가지고 네. 23,000원이에요. 네. 오토바이를 옆으로 세워준 거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형 봐봐봐 봐봐. 똑바로 세우면 오일 여기 보이지? 게이지. 이게 이 눈금 사이에 딱 온다고. 이게 정상이야. 정량. 됐어.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다. 브레이크는 뭐 패드는 많이 남았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. 체인도 깔끔하고. 진짜 손 볼 거 없네. 끝.